지금 이곳에 보면은 황어 친구들이 점프를 하다가 엄한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죽게 되는 경우도 다소 발견되고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데요. 이 친구들은 우선 이렇게 돼서 운명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. 아, 가끔 보면 살아있는 것도 있어요. 아, 여기 살아있는 게 있네. 어, 여기 살아있어요. 오, 오, 살아있어. 아이고, 요, 여기 갇혀있구나. 와, 여기 엄청 이곳저곳 갇혀있네요, 많이. 자, 이곳저곳에 보면은 인공 구조물에 이제 갇혀서 못 나가는 친구들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. 이 친구들은 이따가 잡아다가 다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물이 차면은 이곳으로 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물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갇혀서 못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생기는 현상이 발견이 되네요. 그리고 이곳은 어도입니다. 물고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어도를 해놓은 건데 이곳은 물길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 황어 친구들이 돌아다니기 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길이 완전 끊긴 건 아니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잘 살아있긴 하네요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쉽게도 어도를 뛰어넘다가 엄한데 뛰게 되면은 물이 없는 곳에 뛰어들게 되면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보이기도 합니다.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많지는 않지만 와, 뺐다. 자, 여러분들 황어를 잘 보시면요, 몸에도 돌기가 많지만 머리에 굉장히 많은 하얀 돌기가 더 잘 보이죠. 이거는 출성이라는 건데 번식기가 되면은 이 하얀색 돌기가 자라납니다. 오, 친구를 빨리 구해줘야겠어요. 오야. 자,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제가 잡아다가 풀어줄게요. 와, 금색깔 테두리가 굉장히 이쁜데 대체적으로 발색이 조금씩은 다른데 세 줄 있는 친구들도 있고. 오여여. 와, 진짜 오늘 황어 친구들 좋은 모습만 촬영하려고 왔다가 물이 빠지면서 탈출하지 못한 황어 친구들을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대략 한 70에서 한 100마리 사이는 구출해 준 것 같습니다. 진짜 어떤 장비도 없었던지라 그냥 맨손으로 어쩔 수 없이 꼭 잡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웠죠. 진짜 여러분들 지금 양동이가 없어서 생수 한 마리씩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황어 친구들은 제가 생태학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어와 혈기성 어종 중에서 굉장히 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친구들은 잉어목의 잉어과이고 연어는 연어목의 연어과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특성이 비슷해가지고 많이 많이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야, 여기 헛딴 데 가지 마라. 절로 가라. 얘네가 갇혀 있었던지라 조금 약간 힘든가 봐요. 지금 이 근방으로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있어서 2탄으로 구출 작전을 조금씩 펼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한번 자연 속에 다시 돌려보내 봅니다. 제발. 와,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황어 같은 경우에는 크면은 45cm까지도 큰다는데 사실 45cm는 대략적인 거지 훨씬 큰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오야. 오, 힘차다. 여러분 진짜 끝이 없네요. 끝이 없어요. 와, 이제 한 손에 아가미 쪽을 잡으면 한 방에 잡을 수 있어. 슉. 지금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최소 수십 마리를 살려줬어요. 아마 이쪽은 아무래도 물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마 이쪽에서 발견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하면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와우, 살아있었네. 가봐. 아야, 한 마리 잡았네. 얘 생각보다 어렵네, 돌이 많아서.
이게 생각보다 안 되네. 이게 잡히긴 하는데. 여기 있으세요. 쉬울 줄 알았는데. 이게 구석에 다시 몰았다가 다시. 그래도 세 마리 잡혔다. 빨리 풀어주면 돼. 와, 드디어 세 마리 잡았습니다. 진짜 반두지를 한 수십 번은 한 것 같아요. 저 안에 20, 30마리의 황어가 있었는데 생각외로 황어 친구들이 너무 잽싸고 잘 빠져나가서 저 반두로 잡는 게 굉장히 손쉬울 것 같았지만 잡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결국엔 손으로 다 끄집어냈는데, 와 이거 보세요. 딱 저런 식으로 끝에 걸려서 애들이 더 이상 반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네, 그래도 굉장히 뿌듯했던 탈출 작전이었고, 그래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끝까지 안 들어오죠? 그냥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손으로 잡을까요? 아,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. 아까 족대로 하려니까 여러분 손이 더 잘 될 것 같아요. 아까 손으로 많이 잡았잖아요.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여기다가 모아놨다가 간이라 빠져나가네요. 한 마리씩 그냥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. 이왕 하게 된 거 다 하고 가야지. 힘들어도 해야죠. 무튼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도와주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, 이 황어 친구들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. 예전에 연어 친구들이나 갈수기에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말라 죽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었는데, 이 황어 친구들을 오늘 제가 굉장히 좋게 감격이다 하면서 신비롭게 봤었는데, 갇혀있는 친구들, 아까 죽어있던 친구들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꽤나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기 곳곳에 좀 숨어있긴 해서 몇 마리 정도는 여기서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두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이 황어 친구들은 연어와 다르게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, 연어는 번식을 하고 보통은 다 폐사를 해요. 체력 소모를 해가지고. 근데 황어 친구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살아간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친구들인데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도 아래아래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잘 보니까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은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. 그래도 이 어도는 나름 많은 신경을 써줘가지고. 와 뭐야, 와 이거 귀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. 이거 뭐야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백 개가 아니라 수만 개의 알들이 이렇게 바닥에 펼쳐져 있습니다. 아까보다 굉장히 많은 알이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. 자 여러분, 지금 여기 보시면 어도에 자갈들이 비에 떠밀려 온 건지 모르겠는데, 황어 친구들이 거슬러 올라가기에는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큰 돌을 보이시죠? 보건님처럼 말 안 하고 빠른데 할게요. 네. 빨리 오세요, 빨리. 아, 꼈네. 아유, 멍청이들. 내가 겁을 줘야지. 얘들아. 얘들아, 한 번에 가지 마. 에이, 싸우지 마. 천천히 가. 진짜 황어랑 연어 회귀성 어종은 진짜 끝까지 오래오래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어로로 통해서 잘 이용하는 모습 보여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. 자 여러분들, 1편에 이어서 2편 구출 작전을 원래 하려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, 우리 보건님이랑 우리 타이니님이랑 해가지고 겸사겸사 생태도 보여드릴 겸 왔다가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고 일 좀 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.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보건님 빨리 가요. 너무 힘들어요. 삼계탕 먹으러 가야겠다. 몸보신 해야지. 아니면 지금 몸살 날 것 같아 진짜로. 아 너무 힘들어.